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삼성 SDI와 홍진세미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노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동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젠5의 출하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높은 그 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텔란티스에서 그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는데요. 생산량 증가를 크게 나타낼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 삼성 SDI의 어떤 추가 수주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는 그 다른 국내 2차 전지 업체와는 다르게 높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캐파 증설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헝가리 2공장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의 해외 공장에 대한 그 캐파 증설에 대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동안 계속해서 저평가받았었던 삼성 SDI의 주가 상승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노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노코 같은 경우 작년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실적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한 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노코는 그동안 어떤 국내 방산업체, 방산 그 부품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면은 올해부터는 그 해외 쪽의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원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방산 쪽에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제노코 같은 경우 현재 해외 업체 두 군데 정도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쪽의 수출 가시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쪽과 위성산업 쪽에서 핵심 기술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플랫폼 업체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